네, 오늘은 스크래치 굿샷이 탱크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먼저 이제 탱크를 오늘 스프라이트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좀 탱크하고 총알을 그려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프라이트 고양이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라이트 고르기가 아니고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그리기로 가주시고요. 오늘 탱크 모양을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색인데 좀 약간 진한 녹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그린은 뷰어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중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부분에 좀 맞춰서 탱크 모양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모양을 좀잘못 그려도요, 윤곽선만 좀 굵게 해주시면은, 그럴싸한, 탱크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형태 고치기를 클릭을 하셔서요, 아래쪽을 요런 식으로, 센터를 좀 맞춰서,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밑에는 이제 탱크 궤도 부분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탱크와 아래쪽과 위쪽에 경계를 주는 부분, 또 위쪽에 총열 부분. 네, 요거는 이제 형태 교치기에서 약간만 요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요. 앞을 이렇게 빼주시면, 네, 그래도 여기서 총열 부분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흰색을 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너무 두껍네요. 지금 선이 좀 약간 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선을 좀 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궤도 부분에 동그라미도 4 정도.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만 해주셔도 그래도 좀 예, 멋있는 탱크 모양이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크기 조절은요 이쪽에서 하시면 돼요. 지금 너무 크니까 한 네, 한40 정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크기의 탱크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탱크의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됐을 때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움직임은 지금 이 총포의 이 총열 부분이 위아래로 이렇게 좌측 우측 뭐 이런 식으로 우측 좌측 또 그리고 탱크가 앞 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어에 가셔서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거니까 반복문 가져오시고, 그리고 조건문은 지금 방향이 네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만약 뭐뭐라면을 네 개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지에 가셔서요. 눌렀는가, 눌렀는가, 예, 눌렀는가를 네개 가져오시고,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네. 그래서 위쪽, 아래쪽 화살표를 움직이면 이 총포 부분이, 예,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한번, 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에 가셔서요. 네, 이거는 이제 위아래이기 때문에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위쪽은 왼쪽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이제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각도가 15도 정도 회전이 좀 크기 때문에요. 요건 저는 이제 4 정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화살표하고 오른쪽 화살표는 왼쪽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넣어주시고요. 오른쪽은 양의 값 4를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요.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뒤로. 앞으로, 뒤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탱크의 총열이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틀은 다음에 앞으로 보내셔도 이렇게 가고요. 뒤로. 네, 이런 움직임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 총열에서 나가는 대포 모양, 이 총알 모양을 한번,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기 전에요.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탱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스프라이트 고르기에 가셔서 그리기 가신 다음에 저는 총알 색깔을 좀, 예, 빨강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에서, 예, 센터 잡아주시고요. 이것도 살짝 윤곽선을 굵게 한8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 그려주시고 형태 고치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총알이 살짝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생선 뼈 바른 모양이네요. 이렇게. 네, 크게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를 한30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살짝 배열을 위치를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번 이 네, 스프라이트 먼저 이름을 좀 예, 총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총알 같은 경우는 탱크 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알이 한 발이 아니라 계속 이 총열에서 총알이 발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 총알을 복사를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거든요. 탱크에 가셔서요. 총알에 대한 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에 가셔서 뭐뭐라면 조건문 하나 가져오시고, 감지에 가셔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총알 모양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 제어에 가셔서 나자신 복제하기. 근데 나자신이 아니고요, 총알이죠. 또 총알이
연발로 계속 발사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웨이트를 요 밑에다가 한 0.3초 정도 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알로 가서요. 총알이 처음에는 이렇게 총알이 나와 있으면 좀 보기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총알을 형태에 가시면은 숨기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총알을 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어에 가셔서 이제 총알이 복사가 되잖아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러면 복사가 됐을 때는 예, 보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복사가 됐을 때는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네, 이렇게 복사가 돼서 보이게 되죠. 총알을 이쪽에도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도 지금 탱크 쪽으로 이동을 하네요. 탱크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 안 하죠? 좌표가 우연찮게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총알이 이동은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먼저 동작에 가셔서 보여진다고 하는 거는 스페이스 키를 누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복사가 이제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인데 여기는 지금 무작위가 아니라 총알이 탱크의 위치로. 그리고 오늘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은요. 이 총열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요. 만약에 이 총알에 대한 부분을 총열이 움직이는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정면으로만 발사가 된다 그러면 총열은 여기에 있는데도 총알은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지해 가시면 뭇뭇의라고 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탱크의 어디를 방향을 보기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어에 가셔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반복문 예,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도 일단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에 가셔서 10만큼씩 움직이기 하면 네, 지금 이렇게 총알이 발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열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건 어떻게 수정하시냐면, 총알로 가신 다음에 모양에서 지금 보시면 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드래그를 하셔서요,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위쪽을 안 잡히네요. 위쪽 정지하시고 자 위쪽을 왜 이렇게 안 잡히죠? 전체 드래그 하셔서 예 저보다 다잘 올리실 것 같은데 아 요게 전체 드래그 하셔서 네, 요렇게 올려주시면,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리셔야 되겠는데, 요 십자가를 잡으셔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네, 요 정도 맞겠죠? 네. 지금 보시면, 총열에 따라서 총열이 향하는 곳으로 이렇게 총알이 지금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총알이 이벽 쪽에 다 쌓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총알을 없애주셔야 돼요. 감지에 가시면, 지금 벽에 닿는 거잖아요. 벽에 닿았다면, 제어에 가셔서, 복제본 삭제하기. 요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죠. 벽에 닿았다면. 네, 이렇게 벽에 닿았다면 예, 사라지게 됩니다. 네, 탱크 게임 오늘 첫 차시였는데요. 네, 탱크 게임은 한 3차시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